당시에 저도 그렇게 막 잘 이해하고 부르지 못했어요. 지금도 저희 부모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. 이 노래가 만약에 네가 아니고 더 유명한 가수가 처음에 불렀다면 이게 히트곡이 됐을 거다. 아, 오히려 더. 곡 자체는 히트곡이 될 만한 그런 좋은 곡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이제 무명 가수였기 때문에 안타깝게 빛을 못 본 케이스다라고 부모님께서. 부모님이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. 저희 부모님 진짜 냉정하세요. 이 노래 좋아, 이 노래 잘 될 것 같아. 이 노래 잘 모르겠어. 이것도 정확하세요, 그러면? 정말 정확하시고 대중의 눈으로 확실하게. 감이 있으시구나. 네, 감이 맞아요. 있으세요. 지금까지 뭐 성공을 좀 예측하신 그런 곡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? 저희 아빠께서 잔소리의 데모 버전, 제가 부르지도 않은 데모 버전을 네네네 데모 버전을 들으시고 이거는 딸, 이거는 너는 이제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아빠께서 특히 그 감이 대단하세요. 제가 아빠 픽이라고 하셨죠 아까? 네 아빠 픽. 감사합니다. 진짜 원픽 아빠의 원픽. 이야 되겠다.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가창력이 받쳐주고 빵빵한 네. 보컬리스트가 아니면 네. 좀 부르기 힘들 것 같은데 가장 맞아요. 포인트가 있다면 혹시? 네, 일단 애절해야 되죠. 애절하고 이게 막 폭우를 맞으면서 실제로 뮤직비디오에서도 제가 막 비를 맞으면서 찍었거든요. 그러니까 폭우를 맞으면서 내가 세상을 향해 포효한다 이런 느낌으로 중3이 중3 네 그런 느낌으로 처절하게 네. 처절하게